결승 무대 오르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끈기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게임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경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결승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 가진 시련과 고통 그리고 핍박을 견뎌냈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신의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SN 세상 다음과 함께하는 다음 스타리그 오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대혈투의 최종전, 대망의 결승전을 이곳 울산 몬스터볼 주택경장 허방광장 특산매를 가득 메어 팬 여러분의 즐거운 합성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결승 시작하면 잠시 두 명의 자랑스러운 얼굴 누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GN 투수 프로게이머 변형태입니다. 무지비 무지하게 쓰라. 다들 안 된다고 하면 꼭 이뤄낸다. 나를 무시하면 더 강해지는 나는 잡초 같은 사람이다. 제가 상대했던 선수들이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항상 꺾고 왔고 이번에도 역시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스타즈 김중윤입니다. 16강 가도 16강 되고 16강 되면 그냥 16강에서 주지 않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16강에서 한 두 번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벽을 쌓고 못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벽을 뚫었고 꼭 승리로 장식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방음된 곳에서 누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혼자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두 선수에게 큰 파도와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스타리그 파이널 제1경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림을 보내봤을 때 아 울산 또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또 오겠습니다. 아이러브 울산이에요. 뿐이고 스타일을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일단 천천히 가는 그런 김정은 더 이상 아니에요. 제프라 변형태 꺾을 수도 있는데 아 아니었습니다. 변형태 2대0이에요. 저희가 울산도 저어봤고 울산에서 역사 쓰자고 갑니다. 말하는 것 같아요. 변형태가 변형태처럼 경기를 해야지겠다. 변형태가 질 때도 진짜 멋지게 잡고 이런 기대를 왜 버렸지. 확실히 이 선수는 역시 놔두면 안 되는 선수구나. 지금 이거는 기량 승부가 아닙니다. 네, 정신력 싸움이에요. 개인이 돼야 돼요. 개인급이라는 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천재도 못했고 본사도 못했고 누구도 못하는 이게 웬일입니까? 강제도 못했던 기대 주제. 야 소름 끼치네요 아주. 예? 아 이걸 뭘로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 5경기 후반에 지지 받아내기 전까지 확신은 못했어요.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 관중석에 아버지 모습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역전한 것 같습니다. 아, 김종석 씨 아버님 기쁘셔서 아, 아들이 자랑스러우셔서 정말 펑펑 엉엉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로게임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힘들었던 때 다 이겨내고 이렇게 큰 결실 맺어서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열리는 대회 중에 가장 최고의 무대 같고요. 앞으로 팬분들이 계속 스타리그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의 중심 온게임넷.